올 2분기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배 증가한 368억 4,200만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내놓은 상장사 208곳 중 82.2%에 해당하는 171곳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곳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늘고 19곳은 흑자로 전환하며 2곳은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7개 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상장사는 162곳으로 77.9%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상장사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7억 3,700만 원에 그쳤으나 올해 2분기에는 50배 가까이 늘어난 368억 4,20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1분기 3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갤럭시 S6용 폴리머 전지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자재료와 화학 부문에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 업종도 1분기에 이어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29억 8,900만 원에서 올해 2분기 23배 이상 오른 702억 6,50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1분기 운송비 절감 등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늘어난 증권 업종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고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2분기 국내 상장사의 80% 이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